네. 다 썼어요. 이거는 뭐 제노가 모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이어서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걸 못 맞추면은 솔직히 안 되죠.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쓴 것들은 고기 부파파 부파파 그리고 피부 부파파. 아직 제노가 다 안 썼지만 전 다 썼어요. 바로 가봅시다. 마 아직도 안 썼나? 마 왜 이렇게 느린데 마? 어? 솔직히 이제 질문하는 게 어려워. 쉬운 거 써, 쉬운 거. 그럼 오늘 나의 립 색깔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절대 못 맞춰. 마 아직도 두 개가 남았나 마? 어? 마 나 마 한 마 100년 전에 마 다 썼었다 마. 다 썼다. 아, 이제 너무 다 잘 맞출 것 같아. 자, 반갑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드데드. JJ 드데드. JJ 드데드. 7대 제노랑 드데드를 찍었고, 지금 이 드데드의 이 조합 자체가 정말 다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결국에 돌고 돌아가지고 모든 멤버들이 다 한 번씩 다 한 거죠. 이게 얼마 대단입니까? 벌써 9년 차입니다. 이거 박수 쳐야 돼? 칠까? 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환승 드림. 응? 5년 만에 만난 다시 만난 5년 만에 네, 저희 X와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누구부터 네. 해볼까요? 아니면 가위가위보 해서 이긴 사람부터 합시다. 안 늦어진 거 가위가위보!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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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겼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도던. 내가 오늘 먹은 메뉴는 딱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닭가슴살을 촬영장. 햇반. 그 스케줄표에다가 스케줄방에다가 닭가슴살과 햇반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놓고 그걸 질문이라 쓴 거야. 이런 들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너보다 오래 깨 있어 지금. 네, 야. 그렇다고 합니다. 제일 쉬운 거 알려줄게. 오늘 내가 일어난 시간대는 그냥 그 뭐 30분 막 이렇게 안 맞춰도 되고 그냥 시간만 맞추면 돼. 스케줄표를 봤다면 제노가 맨 첫 번째였지. 응. 7시 8시인가? 분명 그 사이 어딘데? 업. 업이야? 응. 9시 10시야? 9시. 9시, 그래, 9시. 9시, 맞췄습니다, 9시. 네, 제가 첫 번째는 알고 재미는 있었어요. 자기 스케줄만 본다. 시간까지 보진 않았어요. 네. 아, 다음 문제. 저입니다. 이번 타이틀곡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오늘 너가 한 얘기 중에 있어? 아, 모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애교, check it. 재능을 차고 넘쳐 새로 만든 메뉴 선 딜리셔스 미즈 워레더와 디즈 바바 킬러. 맞아요. 저 이쪽 파트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는 저의 그 딱 인트로 그 스마트 이게 그것만 한 1시간 반 녹음했거든요. 원래 그런 게 어려워. 제가 이제 핸드폰 말고 이제 에어팟이랑 이제 딱 집에 이제 모니터용 스피커로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아, 딱 제 노래 랩이 아주 찰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싹 감겨버렸죠, 그쪽에. 네, 그런 TMI가 있어서 제가 오늘 제노한테 야, 제노야, 너 랩 파트 너무 좋은데? 이랬더니 제노가 부끄러울 때야! 차! 칭찬받는 거 별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즐기라고 칭찬을. 예. 이번 앨범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아, 타이틀곡 제외. 커플곡도 제외? 그러니까 타이틀곡 제외 다. 알 텐데? 내 생각에 숨 아니면 언노운이야. 골라주세요. 언노운. 이 아니라 숨. 정답.
맞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수록곡 네 커플곡 얘기할 뻔 했지. 에? 봐봐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숨이 좋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 숨 아니야? 맞지 언노운, 당연히 언노운이야? 난 숨이었어. 뭐야 끝났어. 근데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하려다 만 거야. 아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너 아니야? 어? 했는데? 수록곡 아 그러네. 어. 내가 어제 먹은 것은? 뭐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어제 밤에 먹은 것은? 아 뭔가 느낌상 느낌상 닭가슴살 아니에요? 어젯밤에 어. 뭔가 고탄, 고지, 고염이 필요했어. 고창인가? 고탄, 고지, 고염이 필요했어. 피자인가? 정답. 우와 너 어떻게 맞췄지? 미쳤나 봐. 피자였어? 응. 야 피자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먹고 싶다 나도. 그런 거 먹을 땐 부르라고. 자 마지막 질문. 내가 재민이랑 꼭 하고 싶은 것은?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아 나랑 꼭 하고 싶은 거? 해봤잖아. 낚시? 어? 아 보드 타기. 무슨 보드? 스노보드? 아, 아니에요. 아 뭘까? 제노가 나랑 하고 싶은 거? 제노랑 나랑 진짜 뭘 많이 해가지고. 살짝만 힌트를 주세요. 장르.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 부산 가기? 조금 더 쓰자. 더 쓰자고? 아, 일본 가기. 어, 맞아요. 맞아요. 제노가 저랑 단둘이. 일본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 뭐 시간 되면 뭐 뭔가 제노랑 같이 일본을 스케줄로는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뭔가 놀러를 한번 안 가본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재민이랑 언제 시간이 맞으면 단둘이 아주 좋은 일본 코스를 가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또 죄이기 때문에 또 일본 코스를 이렇게 가잖아요. 아, 또 여행 갈 때 또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제가 다 정리해요. 다 짜줘요, 여러분. 제가 다 정리해요. 그럼 저는 그냥 알랄랄라. 왜냐면 저는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그걸 짜가지고 뭔가 제가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게 죄이죠.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저랑 제노의 일본 여행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시간 가게 되면 된다면 뭐 릴스 같은 것도 하나 찍죠. 어, 브이로그 같은 거라도 핸드폰으로 어, 그냥. 뭐 비행기 타고 안녕 하고 이제 끊었다가 릴스 어, 영상처럼 어, 이제 라면 먹다가 안녕 하고 이제 끊었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드림 대 드림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점점 드대드는 느끼는 건데 스코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뭘 맞히고 뭘 못 맞췄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드대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추천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림 대 드림이었고요. 제노와 재민이 드림 대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독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